문재한 일당은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이다. 문재한 일당의 청와대가 탈북한 식당 종업원을 북송시키거나 납북자와 맞교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재한 일당은 탈북자의 현실을 아는가? 그들이 왜 북한의 살벌한 감시체제를 목숨 걸고 탈출하였는가? 탈북자들은 잡히면 현장에서 바로 자살하기 위해 극약을 입에 넣고 다녔는지 아는가? 북핵 폐기는 문재한 일당의 노래 문비어 청가에 불과했지 않은가? 750만 민족살인마 김정은 일당은 단 한마디도 북핵 폐기를 말하지 않았다. 남북한 주사파 공동정권의 평화무드 사기극 이전에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다.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가길 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더냐. 없는 태블릿 PC도 만들어낸 사기극 방송사. 이 사기꾼 JTBC의 보도를 믿고 청와대 청원란에 북송시키자는 주장하는 개돼지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자유대한의 국민이 맞는가? JTBC에게 묻는다. 국가정보원의 기획으로 입국했다는 것이냐? 북한 살이나 정권 체제하에서 탈북이 그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JTBC의 사기극 보도 내용에 대해 엄격한 국민적 검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개돼지 국회의원들과 750만 민족살인마 김정은 지령받는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 정권보다는 오히려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유엔과 다른 나라의 인권단체가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더 걱정하는 상황인 2018년 종북사상에 감염된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슴 아프다. 북한의 살인마 김정은이와 종북주사파 남한의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대다수 개돼지 국민이 북한 동포의 현실을 나몰라라 한다고 해도 북한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가 아닌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자식이 어머니 계신 지역에 가는 것도 통행 제한으로 당의 허락 없이 갈 수 없는 나라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최소한의 자유마저도 북에는 없다. 종북주사파 문재한 정권은 탈북자 북송 혹은 납북자 맞교환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이성 있는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의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살인독재 공산국가여 공산당에 통치당하는 국민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1. 탈북자 북송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을 저승사자의 아가리에 쳐넣는 극악한 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2. 탈북자와 납북자 맞교환 검토도 즉각 중단하라. 인간의 생명을 바꾸는 기일륜적 관행은 인과응보이니 너희와 자식들도 똑같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1980년대 프랑스를 공산사회주의로 바꾸려는 프랑스와 미테랑의 공산혁명은 비참한 말로를 맞아 실패로 끝났다. 40년이 지난 지금 종북주사파 문재한 일당의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도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며 너희의 자식들의 상도 비참할 것이다.